나름대로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자, 이번에는 야외 비행 테스트입니다. 자, 일단 호버링 능력은 어느 정도 리뷰가 된 것 같죠? 소음은 굉장히 작아요. 소음 작고, 지금도 제가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호버링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Z908 프로를 리뷰했을 때도 이 드론의 내구성과 뭐 야외 호버링, 실내 호버링, 그리고 비행성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리뷰에서 야외에서는 절대 날리면 안 된다. 야외에서 날릴 때는 뭐 가까운 뭐 고도 10m 이내에서만 날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람 타면 살살 날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완구 드론이라도 이게 1셀 드론이에요. 1셀.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얘도 바람 불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꼼꼼히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드론을 구매를 하셨다가 뭐 바람 불고 날아가는데 뭐 저한테 뭐라 하시면은 사실 저는 막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구입해서 실제로 제가 날려보고 경험한 것들만 리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매 링크를 남기거나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제돈 주고 사서 드론 그냥 리뷰해서 정보를 드리는 것뿐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뭐 얻는 수익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아무튼 Z908 맥스는 브러쉬드 모터에서 브러쉬리스 모터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소음도 별로 없고 호버링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거의 안 불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어느 정도냐면 그냥 선선한 바람 정도가 불어오는 날씨입니다. 시원한 바람 정도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버틴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비행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뭐 요거는 비행성은 워낙 좋은 편이죠. 자, 지금 손으로 휴대폰을 잡으면서 동시에 드론을 날리고 있어서 이게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네, 비행성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바람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안 끌려오죠? 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놓으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완구 드론 날릴 때는, 아무리 좋은 완구 드론도 바람 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실내에서만 날리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자, 이거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이게 완구 드론들의 특징이에요. GPS 드론이랑 다르게. GPS 드론들은 스틱을 밀다가 제자리 딱 하면 그 자리에 딱 씁니다. 왜냐면 GPS 기반 호버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구 드론은 GPS가 아닌 초음파 센서로 호버링을 하기 때문에 밀다가 하면 어느 정도 밀려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비행을 하시던 야외에서 비행을 하시던 이쪽에 장애물이나 벽이 있다. 그럼 거기까지 다 와서 스틱을 멈추면 밀려서 박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앞에서 미리미리 멈추셔야 되고 지금도 막 왔다 갔다 하죠. 아, 그리고 야외에서 비행하실 때는 이게 이제 비행 단계인데 이렇게 이제 3단계거든요. 이게 3단계까지 놓으시면은 훨씬 더 바람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좀 더 밀리겠죠? 그래서 항상 바람이 좀 분다, 야외다 하면은 3단계씩 놓으시고 하면은 비행성이 좀 더 좋아집니다. 대신에 더 많이 밀립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 막 밀리죠?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단계 비행하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약간 이제 완구 드론을 많이 날린 짬이 있다 하시면은 3단계 하셔도 지금 바로 이렇게 쳐주면 되거든요. 반대 탈을 쳐주면 돼요. 이럴 때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단계를 하시되 바람이 불면 재빨리 내리던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건드는데 약간 밀려 나갔어요. 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요. 바람 타고 간다. 잠시만요. 바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조작하니까 진짜 어렵네. 아, 지금 완전 가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Z908 맥스 브러쉬리스 모터가 장착된 Z908 맥스 드론의 야외 비행 리뷰를 해드렸는데, 호버링은 이제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날이면 어느 정도 괜찮다. 이거는 Z908 프로랑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기능들, 뭐 리턴홈이라든지 장애물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은
실내에서 한번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기능들은 거의 저희가 봤을 때도 무쓸모 기능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완구 드론의 기준은 카메라, 초음파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행 좀 괜찮게 되고 내구성 괜찮고 요거 두개 끝이거든요. 완구 드론은 어디까지나 그냥 장난감 드론이지 이걸 가지고 뭐 촬영을 한다느니 뭐 대단한 안정성과 대단한 뭐 100%의 성능 그런 걸 기대하시면은 사실 안 돼요.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은 이제 완구 드론은 좀 포기를 하시고 바로 이제 DJI라든지 뭐 오텔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네임드 있는 브랜드의 센서 드론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완구 드론을 구입하셨을 때는 그냥 내가 장난감 샀다. 그냥 날수 있는 장난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외에 부가 기능은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사실 맞아요. 이건 제가 어느 완구 드론을 리뷰하든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어느 정도 뭐 기능은 작동할 순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0% 믿기에는 뭐 그냥 정말 싸구려 센서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다 패스하시고 비행 괜찮은지 날릴만 한지 그두 가지만 보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